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분이라도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 강사분들을 모시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초청하는 김믿음 실장님 같은 경우는 왕성상담 심리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왕성상담 심리센터가 지금 기독교 교회와 연관된 상담센터 중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센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심리 전문가. 그래서 13주를 계속해서 참여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대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파이디온에서 청소년 팀장을 하셨고 지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미니스터리를 하고 계세요.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청소년들, 청소년 사회복지를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내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이가 대학에 가면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고 셋째 아이가 중학교에 가고 넷째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삶으로도 청소년 전문가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청소년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또이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라이프 코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14년 차가 되는 이분이 이제 동아시아 그 코칭 센터에서 아주 초창기에 코칭을 한국에 이제 들여올 때더 코칭을 하셨던 이은성 목사님, 베테랑 코치죠. 이 베테랑 코치인 이은성 목사님께서 또 오셔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풀며 살아나갈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 워크숍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강사분들 중에서는 목사님이신데 영화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필림포럼의 성현 목사님 모실 거고, 그리고 너무 잘 알려진 소망의 바다라는 CCM 그룹이죠. 전영훈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최근에 1년 안쪽으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척한 모습들, 그래서 1년 차가 된 그런 이런 CCM 사역이나 문화 사역에 관심이 많으신 이 전영훈 목사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계시는 그 모습,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필림포럼의 대표로 계신 성현 목사님께서 문화사역을 하시면서 또좀 덤덤하게 교회 공동체를 해나가시는데 4,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또 그런 모습들도, 그래서 1년 차된 교회와 5년 차된 교회의 생생한 현장 얘기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세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수에서 지금 야한 커피, 네이키드 커피를 우리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데 야한 커피라고 해서 그래서 네이키드 커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를 5년 동안 지금 대표로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성수에서 그 카페를 시작을 했지만 부침이 많았어요. 경영과 관계에 부침이 많아서 이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카페를 기초로 해서 카페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냥 편하게 카페교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 카페교회를 해나가면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면 정말 오도 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페교회를 시작하시면 그냥 거기에 붙박이로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카페교회를 처음에는 카페도 하고 공간을 교회로 쓰면 좋겠다 생각하시는데 이거의 난점이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도 좀 들려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도 그 카페에서도 지금 교회가 지금 개척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최종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포렌폴리나라는 그 베이커리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수요미식회에서 문 닫기 전에 가야 할 사대빵집으로 나오기도 했고. 이곳이 그 포렌폴리나가 식사빵을 거의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제 얘기를 냈어요. 그전엔 간식빵이었는데. 그래서 이 포렌폴리나로 지금 식사빵을 하고 있는 매장이 800개 정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식사빵, 우리나라의 식사빵이란 개념을 정착시키고 800개나 되는 매장이 생겨나도록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근데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분하고 거의 한 6, 7년을 이 회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지금 처음에 매장이 홍대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더 현대에도 매장이 들어가 있고 6개 회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넌 크리스찬인 이분과 목사인 제가 어떻게 회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장시켜 나가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비정부기구라고 하죠. NGO에서 활동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최준호 목사님과 또 유진범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자가 NGO에서 활동할 때는 또 어떠한 고민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눌 겁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은 숭실대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전공해서 박사를 받으셨거나 박사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도 해보셨고, 섬에서 교회를 또 맡아서 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고민들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비정부기구 NGO에서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 베테랑이시죠? 그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님이 여는 강의를 하시고 말미에도 오실 거예요. 지금 동네 작은 교회가 말 그대로 김종일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외국에 가셨을 때 유학 갈때그 뭐야 어디서 오셨냐고 한국 어떤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착안해서 동네 작은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한국 가면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름을 아예 붙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0명 이상이 넘어가면 교회를 분립하는 교회를 지금 개척하셔가지고 10년 넘게 담임하고 계시고 개척교회 스쿨 수비라는 그 개척자들을 위한 과정들도 마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김종일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시고 선교적 교회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도와주실 겁니다.